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몽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도리를 함께 떠볼게요. 올해 함께 만들어볼 목도리는 두 가지 버전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로 실 한보를 사용해서 어린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 가볍게 목에 두르고 다닐 수 있는 뿌띠 목도리 버전과, 뿌띠 목도리보다 살짝 폭도 더 넓히고 길이는 2배 이상 키워서 더 따뜻하고 포근하게 들을 수 있는 긴 목도리 버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긴 목도리 버전을 설명해드릴게요. 쉽고 빠르게 뜨실 수 있는 목도리니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럼 재료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실은 라쿤울입니다. 색상 번호는 11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납작하게 눌렀을 때 두께는 약 3mm 정도가 되는 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촉감이 되게 부드럽다고 느꼈고요. 맨살에 목도리를 착용했을 때도 거칠어서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일단 가위, 돗바늘, 단스링은 기본적인 도구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바늘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뜰 이 목도리가 아프간뜨기 기법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아프간 전용 바늘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뜨실 수 있습니다. 이 바늘은 우리 작년에 모나플 목도리 함께 뜨셨던 분들은 아마 하나씩 가지고 계실 거예요. 5mm 사이즈의 아프간 바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프간 바늘은 킹키 아프간 바늘인데요. 실리콘 부분이 없이 일자 형태로 쭉 되어 있고 뒤쪽에는 줄이 달려 있어요. 바늘 회사에 따라서 이 줄이 없이 이 앞쪽 코부터 쭉 일자로 약 30cm 정도 긴 아프간 바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아프간 바늘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프간 바늘을 따로 준비하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95, 5.5mm 코바늘을 사용해 주셔도 목도리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프간 바늘을 사용할 때는 5mm를 추천드렸는데 이 실리콘 바늘을 사용할 때는 5.5mm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실리콘이 있고 이 짧은 부분으로 아프간뜨기 기법을 소화해내야 하기 때문에 손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실히 아프간 전용 바늘을 사용할 때보다 실리콘 바늘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의 손땀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바늘 호수를 한 채수 키워서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바늘은 이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준비하기에 편한 바늘로 선택해서 함께 떠주시면 됩니다. 손에 실 잡고 바늘을 준비해주세요. 일단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주세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사슬뜨기 4개를 떠주겠습니다. 사슬뜨기 4개 해주고요. 기둥사슬 코 하나를 세워줍니다. 지금 우리가 뜨고 있는 부분은 여기 이 짧은 고무단 부분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시작해서 지그재그로 여기까지 가지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려서 이 윗부분을 시작해서 떠주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슬뜨기 4개 해주고 기둥사슬 코까지 세워줬어요. 자, 앞쪽에 보이는 V 모양의 사슬 말고 이렇게 뒤집었을 때 보이는 뽕뽕 올라와 있는 코산 여기만 주워가지고 첫 번째 단을 떠줄게요. 첫 번째 단은 긴뜨기로 떠줄 겁니다. 그래도 기둥사슬 코는 하나로 계속 세워줄 거예요. 자, 편물 돌리고요. 가장 위쪽에 있는 코산 말고 그 밑에 있는 코산 여기에다가 실 걸어서 긴뜨기 넣어줍니다. 3개를 한 번에 통과. 자, 다시 한번 실 걸어서 그 옆에 있는 코산에 바늘 찔러 넣고 긴뜨기 떠줍니다. 둘 떴죠? 셋. 긴뜨기 4개. 자, 사슬 4개로 시작했기 때문에 첫 번째 단은 긴뜨기 4개를 떠주는 걸로 끝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다음 단은 뒤집어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근데 마지막 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체크를 해놓을게요. 마지막으로 떠줬던 긴뜨기 코 사슬 머리로부터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첫 번째로 넣어준 긴뜨기의 머리 부분이죠. 체크를 해놓고 사슬뜨기 하나 해놓은 상태에서 뒤집어 주세요. 자, 맨 위에 있는 사슬 말고 그 밑에 정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코가 두 번째 단의 첫 번째 코가 되겠죠. 이 첫 번째 코에 V 모양 사슬 중에 뒤쪽에 있는 반코 요렇게 부위 모양 전체에 찔러넣는 게 아니고요. 부위 모양 중에 뒤쪽 반코에다가만 바늘을 찔러넣고 이렇게 주워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도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첫 번째 코부터 뒤쪽 반코에만 바늘을 찔러넣고 실을 끌고 와서 빼뜨기. 자, 그 옆에 코에도 실 끌고 와서 빼뜨기. 실 끌고 와서 빼뜨기. 자, 여기 단수링 꽂혀있는 마지막 코에다가도 바늘 찔러넣고 실 끌고 와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자, 요 단수링은 이제 빼서 마지막 빼뜨기를 해준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거꾸로 4개를 가면 여기가 첫 번째 빼뜨기 코죠. 여기다 미리 체크를 해놓고요. 사슬뜨기를 또 하나만 세워줍니다. 자, 긴뜨기를 떠줄 거지만 사슬뜨기는 2개 아니고 하나로 계속 세워줄 거예요. 그 대신 너무 작은 사슬을 세워버리면 여기 처음 기둥 부분의 높이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넉넉한 사슬을 세워서 기둥코를 만들어 주시고요. 긴뜨기를 해줄 때도 V 모양 전체에 찔러넣지 않고 뒤쪽 반코에다가만 바늘을 찔러넣어서 떠줄게요. 실 걸어서 기둥사슬코 말고 정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코, 요 코의 뒤쪽 반코 주워서 긴뜨기를 떠줍니다. 그 옆에도 그리고 단수링 꽂아놓은 마지막 코에도 실 걸어서 뒤쪽 반코에다가만 바늘 찔러넣고 긴뜨기.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첫 번째 부분 헷갈리실 것 같으신 분들은 거꾸로 하나, 둘, 셋, 4개 거슬러 가서 첫 코에 단수링 체크해 주시고요. 사슬 하나 세우고 편물 돌려서 이번에는 빼뜨기로 되돌아갈게요. 마찬가지예요. 계속 뒤쪽 반코만 떠주셔야 됩니다. 바늘 찔러넣고 빼뜨기.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4개 떠줍니다. 마지막도 뒤쪽 반코만. 사슬 하나 세우고요. 편물 돌려서 이번에는 긴뜨기로 되돌아갑니다. 이 작업을 반복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단을 쭉 올려주는 방법을 총 13단까지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긴 다리가 생긴 부분이 첫 번째 긴뜨기 단이고요. 살짝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두 번째 빼뜨기 단. 여기가 3번째 긴뜨기 단, 4번째 빼뜨기 단까지 해준 상태예요. 이거를 13단까지 단을 올려주고 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13번째 단은 긴뜨기 단이 될 거예요. 그 긴뜨기 단까지 쭉 단을 올려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13단까지 단을 쭉 올려줬습니다. 맨 밑에 긴뜨기 단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번째 단까지 단을 쭉 올려줬고요. 이제 이 방향으로 올라오던 편물을 이렇게 돌려서 이 위쪽 부분에 새로 코를 주어서 이 목도리의 길이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을 시작해줄 거예요. 자, 일단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긴뜨기 4개 중에 가장 위쪽에 있는 긴뜨기 다리의 가운데 부분을 통과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긴뜨기 다리에 아래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떠버리면 좀 더 편하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크게 구멍이 생겨요. 이렇게 구멍이 생기면 예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위쪽에 있는 긴뜨기 다리의 중앙을 통과해서 커지는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단을 시작해줄 겁니다. 자, 이 긴뜨기 다리의 앞쪽을 보면 위쪽에 한 가닥 실을 찾을 수 있고요. 얘를 또 이렇게 돌려보면 여기 뒤쪽에도 한 가닥의 실을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장 위쪽 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 실 2가닥을 같이 통과해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기둥코 없이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코 찾기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자, 여기 처음 시작 부분을 보면 3가닥의 실이 뭉쳐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3가닥 실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실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이렇게 끌고 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빼뜨기 했던 거 바로 옆에 있는 큰 구멍 여기에다가 그냥 바늘을 찔러넣고 실을 걸고 쭉 나와주세요. 이때 바늘을 뒤쪽으로 휙휙 늘려주셔야 됩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고리를 잡아주시는 것보다 처음 시작할 때 살짝 뒤쪽으로 늘려서 여유 있는 길이의 고리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설명드린 방법대로 요 가장 끝부분에 있는 긴뜨기 가운데에 들어가고 뒤에서도 이렇게 실안가닥을 잘 찾아서 중앙을 통과한다는 느낌으로 넣어주세요. 정확하게 어떤 위치다 이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긴뜨기 다리의 중간을 통과한다는 생각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을 끌고 와서 마찬가지로 뒤로 휙,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큰 구멍에 바늘 넣고 실을 끌고 와서 뒤로 휙. 아프간뜨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 바늘에 모든 코드를 걸었다가 한 번에 빼주면서 한 단을 완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쪽 부분까지 쭉 실을 걸면서 이동을 하셔야 돼요. 지금 13단으로 시작했던 목도리 같은 경우에는 14번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될 거예요. 가장 끝부분에도 이렇게 늘렸을 때 보이는 큰 구멍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이 마지막 코를 빼올 때는 너무 지나치게 뒤쪽으로 당기지 마시고 살짝만 실을 빼준 후에, 자 이제 이렇게 걸려있는 수많은 코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뒤쪽으로 쭉 가줄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실리콘 부분은 실이 넘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앞쪽 부분에 굉장히 실이 몰려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여기 안쪽으로 실들이 다 들어올 수만 있다면 뜨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바늘에 실을 걸면서 떠왔으니까 이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바늘에서 실을 빼가면서 되돌아가 줄게요. 자, 이제부터는 이 왼쪽에 걸려있는 이 평평한 부분의 실을 한번 걸어서 뒤쪽으로 빼주셔야 됩니다. 자, 처음에 뒤쪽으로 빼줄 때는 가장 끝부분에 있는 이 한 가닥만 빼줄 거예요. 실 걸고 한 가닥만 빼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지금 앞쪽에 있는 두 개의 고리를 한 쌍으로 생각하면서 두 개를 동시에 빼주시면 됩니다. 실 걸어서 두 개를 빼줍니다. 자, 한 번 더 실 걸어서 두 개를 빼주세요. 한 번 더 실 걸어서 두 개를 빼줍니다. 계속 두 개씩 빼주는 거예요. 처음에만 한 개를 빼준 거고요. 이 뒤쪽부터는 계속 두 개씩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두 개. 자, 이렇게 한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면서 갔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빼면서 돌아오면 첫 번째 한 단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실리콘 바늘을 사용하는 게 뜰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때는 코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는 아프간 바늘로 바꿔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첫 번째 단을 떠줌으로써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이 위쪽부터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기준이 된다고 했던 이 다리를 자세히 벌려보면 이렇게 앞쪽에 한 가닥, 뒤쪽에 한 가닥에 다리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 한 가닥, 그리고 같은 다리의 뒤에도 한 가닥이 있어요. 자, 우리 모나풀 목도리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한 가닥을 이렇게 주어줬어요. 자, 근데 이번 시간에 배우는 목도리는 이렇게 바늘을 찔러주는 게 아니라, 자,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요. 이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바늘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비스듬하게 뒤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한 가닥에 왼쪽으로 바늘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앞에서는 오른쪽으로 바늘이 들어가고요. 같은 위치에 뒤쪽에도 한 가닥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뒤쪽에서는 왼쪽으로 바늘이 나와야 됩니다. 바늘이 비스듬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더 잘 보이는 코를 찾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하나의 다리 부분을 봤을 때 앞쪽에서도 이렇게 한 가닥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뒤집어도 한 가닥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요거 한 가닥, 요 반대편 한 가닥이 마주보고 있는데요. 요 마주보고 있는 두 가닥의 사이에다가 바늘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사이에 비스듬하게 쭉 찔러 넣어주시면 돼요. 앞쪽에 있는 한 가닥에서는 이 한 가닥에 오른쪽에서 뒤로 바늘을 넣어주시고, 뒤에서 나올 때는 마주보고 있던 한 가닥에 왼쪽 부분으로 바늘이 나올 수 있도록 쭉 찔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두 가닥의 가운데를 바늘이 통과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바늘을 쭉 걸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처음 시작할 때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의 길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길이가 너무 지나치게 늘어져 있으면 여기 양쪽의 길이가 다르고 이쪽 부분만 더 길게 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리의 길이는 바늘의 두께와 거의 일치하게 이렇게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타이트하게 당기면서 하면 또 반대로 이쪽 오른쪽 부분이 또 더 작게 떠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뜨고 있는 오른쪽 부분과 반대쪽 왼쪽 부분의 높이감을 일정하게 맞춰줘야 예쁜 목도리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의 코의 크기와 마지막에 끝내줄 때의 코의 크기를 신경 써서 떠주셔야 됩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는 바늘의 굵기에 어느 정도 맞게 바늘이 슉슉 통과는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커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늘을 끼워주시고 그대로 두 번째 코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계속 첫 번째 코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코에다가만 바늘을 찔러 넣을 거예요. 자, 아까 설명드렸었죠?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비스듬하게 그대로 뒤쪽으로 통과. 그러면 마주보고 있던 이 한 가닥의 왼쪽으로 바늘이 나오게 됩니다. 요 마주보고 있는 두 가닥의 가운데를 가로지른다고 생각하고 바늘을 넣어주시고 그대로 실을 끌고 쭉 나와서 이때는 뒤쪽으로 살짝 당겨주세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바로 옆에 있는 코에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비스듬하게 뒤쪽으로 통과. 그 다음에 실을 끌어와서 살짝 당겨줍니다. 자, 너무 지나치게 당길 필요는 없어요. 이 목도리를 뜰 때는 너무 지나치게 당겨버리면 우리가 앞으로 만들게 되는 V 모양의 무늬가 예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도리를 뜰 때는 지나치게 당기지 말고 적당한 길이로 당겨서 일정하게 떠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른손 검지로 당겨준 고리를 살짝 눌러주고요. 움직이지 못하게 다음 코를 찾아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자, 들어가서 뒤로 통과. 실을 끌고 적당한 길이만큼 당겨주세요. 검지 옮겨주고 그 다음 코에도 바늘 찔러 넣고 실 끌고 와서 적당한 길이만큼 당기고 검지 옮겨주고 이 동작을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고무단을 13단으로 뜨고 계신 분들은 이 동작을 14번 반복할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고무단을 11단으로 뿌띠목도리로 시작하신 분들은 이 동작을 12번 반복할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바늘 찔러 넣을 때는 우리 앞쪽에서 찾을 수 있는 이 한 가닥과 요거를 이렇게 옆으로 늘려보면 뒤쪽에서도 한 가닥 찾을 수 있는데요. 요거를 같이 찔러 넣어서 이렇게 두 가닥을 바늘로 푹 찔러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앞에서 한 가닥 걸고 뒤에서도 한 가닥을 걸어서 이렇게 두 가닥을 걸 수 있도록 바늘을 넣어 주시고 맨 끝에 코에서만요. 그리고 실을 끌고 와서 똑같이 빼주시면 되는데 이때는 이 첫 번째 단 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나치게 당기지 마시고 살짝만 당겨주세요. 여기 중간 부분 당겨줬었던 힘보다 조금 더 약하게 조금 더 짧게 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실을 걸면서 반대쪽으로 쭉 되돌아가 줄게요. 실을 걸고 맨 처음에 빼줄 때만 맨 끝에 있는 한 가닥을 빼줍니다. 자, 근데 이 모든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저는 오른쪽으로 엄지와 중지를 사용해서 이 밑에 늘어나지 않도록 이 고리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여기를 꽉 잡아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이 가장 끝에 코는 이 길이를 맞추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손으로 잘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실을 걸어서 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 가닥만 빼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 뒤부터는 계속 두 가닥, 두 가닥, 두 가닥, 두 가닥, 두 가닥 이런 식으로 끝부분까지 두 가닥씩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 살짝 타이트하게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대로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통과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 끝에 생기는 V 모양의 크기와 여기 반대쪽에 생기는 V 모양의 크기가 거의 일치하게 떠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떠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펴보면 여기 중간 부분을 볼게요. V 모양 무늬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V 모양. 보이시죠? 이게 이제 단이 더 올라갈수록 깔끔한 무늬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처음 시작할 때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의 길이는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 이 바늘의 굵기만큼이지만 살짝 늘어난 바늘이 좀 편하게 통과할 수 있는 이 정도 크기로 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볼게요. 자, 이제 이 세 번째 단을 뜰 때는 바늘 들어가는 위치가 조금 더 잘 보입니다.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두 가닥의 다리 가운데를 가로지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다리는 건드는 거 아니죠? 자, 두 번째 다리에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통과. 실 끌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적당한 힘으로 당겨줍니다. 자, 지나치게 당기지는 말고요. 이 정도. 여러분의 손땀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뒤쪽으로 비스듬하게 쭉 당겨주고 그 옆에도 이렇게 반복을 해줍니다. 아프간 바늘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뭉쳤을 때 불편하게 계속 뜨지 마시고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빼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코를 주어야 합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앞쪽에 들어가서 뒤쪽으로 나오는데 뒤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한 가닥을 같이 통과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 가닥만 요렇게 비스듬히 넣는 게 아니고요. 여기 뒤쪽에 있는 한 가닥도 같이 통과해서 앞에서 봤을 때 두 가닥이 모두 걸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실을 끌고 와서 너무 지나치게 늘리지 마시고 적당한 길이, 바늘의 굵기보다 살짝 더 큰 이 정도 빼주시고 엄지와 중지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꽉 잡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되돌아와 줄 건데요. 처음에 되돌아오기 시작할 때는 한 가닥만 빼주는 거죠. 실 걸고 늘어나면 안 되는 이거 한 가닥만 딱 빼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두 가닥씩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요거를 빼주는 과정에서도 손땀을 잘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왼손으로 실을 잡고 있을 때 이 실을 너무 지나치게 꽉 잡고 있으면 실이 잘 딸려오지 못해서 일정한 손땀을 유지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왼손으로 잡고 있는 실은 굉장히 살짝만 잡아주세요. 자, 손에 힘을 거의 풀고 잡아주신 상태에서 실을 걸고 두 가닥을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을 빼내는 과정에서도 일정한 손땀을 유지해 주셔야 이 목도리의 폭이 들쭉날쭉하지 않고 일정하게 쭉 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여러 번 떠보고 연습을 해야 좀 잡히는 부분이라 여러분이 많이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코까지 빼주시고, 자, 한 단만 더 같이 해볼게요. 자,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의 길이는 바늘의 굵기만큼, 조금 넉넉한 바늘의 굵기만큼 해주시고 첫 번째 코는 건드는 거 아니고요. 두 번째 코부터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나옵니다. 가로질러서 쭉 당겨주세요. 자, 요 당겨주는 이 길이 일정하게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 옆에 코도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뭉쳐져 있는 부분은 쭉 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프간 바늘을 뜨시면 아무래도 실리콘 바늘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뜨실 수 있겠죠. 마지막 코입니다. 바늘 앞쪽에서 한 가닥, 뒤쪽에서 한 가닥 같이 찔러 넣고 그리고 실을 끌고 와서 적당한 길이로 늘려주세요. 이 고리의 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당히 잡아주시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손으로 잘 잡은 상태에서 되돌아가 줄 건데요. 처음에는 한 가닥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뒤쪽부터는 두 가닥 쭉쭉 빼주시면 돼요. 마지막 부분은 살짝 기울여서 이 고리의 길이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마지막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동작을 반복하면서 목도리의 길이를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만큼 쭉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 밑에 있는 고무단 부분을 제외하고 잠깐 비켜봐. 우리가 아프간 뜨기 기법을 사용해줬었던 이 윗부분부터 저는 약 160cm가 될 때까지 단을 올려줄 겁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실 두 볼로 이 목도리를 끝내줘야 하기 때문에 이 테두리를 둘러줄 수 있는 양을 남겨놓고 끝내주셔야 돼요. 이 끝부분에 가서도 고무단을 만들어줄 거고 이 목도리를 전체적으로 테두리를 둘러줄 건데 그때 필요한 실의 양이 최소 25g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집에 저울 있으신가요?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남은 양이 최소 25g이 될 수 있도록 실을 남겨주시고 거기까지만 떠주셔야 돼요. 만약에 cm로만 잰다면 이 고무단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 아프간 뜨개를 시작했던 이 부분부터 약 160cm가 될 때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남은 양이 25g 이상이어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지켜주세요. 자, 이제 뜨는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다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중간에 실 다 써서 새 실 연결할 때 그리고 혹시 뜨다가 실수를 해서 그거를 수습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뜨는 과정에서 실을 다 써서 새 실을 연결해야 하는 경우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떠 나갈 때 연결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되돌아올 때 실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다 쓴 실은 뒤쪽에 대주시고 새 실을 가지고 와서 지금 2개씩 되돌아오는 과정이거든요. 이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대로 바꾼 실로 이어서 되돌아와 주시면 돼요. 이렇게 몇 코를 이동하고 여기 중간 부분에 새 실 연결한 부분이 조금 벌어져 있을 수 있으니까 뒤쪽에 실 살짝살짝 잡아당겨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실을 다 써서 새 실을 연결할 때는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새 실을 자연스럽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뒤쪽에 남게 되는 두 가닥의 실은 목도리를 다 완성하고 돗바늘을 사용해서 이 안쪽 부분에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뜨다가 틀렸을 때 이 상황을 수습하는 방법인데요. 아프간 뜨개 같은 경우에는 실을 풀었다가 다시 뜨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냥 그 문제가 되는 한 단을 쭉 풀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아프간 전용 바늘을 사용하실 때보다 이렇게 코바늘을 사용해서 뜨실 경우에는 이 바늘 부분에 코들이 굉장히 뭉쳐져 있기 때문에 두 가닥만 걸어서 빼야 하는데 세 가닥을 걸어서 빼버리는 실수를 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코가 모아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한 단을 전부 풀어주시면 됩니다. 풀기 전에 단수링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지금 길게 늘려놓은 이 고리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V 모양 고리 중에 한 가닥만 이렇게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실을 전부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 단을 전부 풀어주시면 자, 여기 단수링으로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마음 놓고 풀어도 끝부분에서는 실이 당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되는 단 한 단을 풀었다면 단수링 빼고 이 고리에 다시 바늘을 끼워 넣고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재밌게 목도리의 길이를 쭉 늘려주고 돌아와 주겠습니다. 총 길이는 약 170cm 정도가 될 때까지 단을 쭉 올려줬습니다. 제가 이 목도리를 하나 더 만들면서 남은 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좀 더 정확하게 재어봤는데 25g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유있게 마무리까지 하기 위해서는 최소 30g 정도는 남겨놓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이 반대쪽 부분에다가도 고무단을 만들어주고 빼뜨기를 2바퀴 돌려줄 거예요. 우리 짧은 목도리를 떴을 때는 빼뜨기를 1바퀴만 둘러줬는데요. 얘는 목도리가 조금 길기 때문에 착용하다 보면 쉽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롱 버전 같은 경우에는 빼뜨기를 2바퀴 둘러주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이 목도리는 앞쪽에 보이는 무늬의 크기가 고르고 일정하고 양쪽 옆면의 높낮이가 어느 정도 일치한다면 예쁘게 잘 뜨신 겁니다. 이 양쪽의 높낮이를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사람 손으로 뜨는 거다 보니까 약간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목도리를 다 완성하고 직접 착용을 한 후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작은 부분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양쪽의 높낮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면 그거는 처음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의 크기와 마지막에 만들어주는 고리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마지막에 만들어주는 고리를 이 바늘의 두께만큼 만들어주셔야 하는데 이 바늘의 두께보다 지나치게 크게 만들었다면 이 양쪽의 높낮이가 조금 차이가 심하게 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심하지 않고 어느 정도 예쁜 목도리가 완성이 됐다면 이제 이 위쪽에 고무단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윗부분에 코막음은 따로 해주지 않고요. 위쪽에 고무단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저는 아프간 전용 바늘을 사용해서 떴지만 빼뜨기를 해주는 작업과 여기 고무단을 만들어주는 작업은 일반 코바늘로 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코바늘로 보여드릴게요. 아프간 바늘 같은 경우에는 5mm를 사용했는데요. 마무리 작업을 해줄 때는 9호 5.5mm 코바늘 사용해서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일단 이 위쪽으로 사슬뜨기를 4개 세워주세요. 자, 그리고 방향은 또다시 이렇게 가로로 바뀌어야 합니다. 사슬뜨기 4개를 쭉 세워준 후에 이 위쪽으로 사슬뜨기를 하나 더 세워서 기둥사슬코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사슬을 살짝 돌려보면 코산이 있을 거예요. 이 코산을 주어서 긴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세워준 기둥사슬코 말고 네 번째로 세워준 사슬뜨기 코에 뒤쪽 코산, 여기에다가 실을 걸고 바늘을 찔러 넣어서 긴뜨기를 떠줍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코 표시하실 분들은 표시 잘 해주시고요. 저는 생략할게요. 실 걸어서 다음 코에다가도 긴뜨기, 또 실 걸고 바로 다음 옆에 있는 코산에도 긴뜨기, 또 실 걸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코산에다가도 긴뜨기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 4개의 긴뜨기를 해준 후에는 여기 목도리의 몸통 부분에 빼뜨기를 한번 찝어주고 다음 단으로 넘어갈 건데요. 그 빼뜨기를 넣어주는 위치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시 목도리를 이렇게 세워서 이 가장 윗부분을 바라보면, 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V 모양 코를 첫 번째 코라고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코가 두 번째 코죠. 우리가 계속 몸통을 만들 때 처음으로 들어갔었던 이 구멍입니다. 자, 이 처음으로 들어간 이 다리는 지금 긴뜨기가 위치한 이 부분의 아래쪽이고요. 우리 다음 단은 또 빼뜨기로 떠줄 거잖아요. 그 빼뜨기에 해당하는 위치는 그 옆에 있는 세 번째 이 코입니다. 이 코에 바늘을 찔러 넣을 때는 계속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대각선으로 나올 겁니다. 뒤쪽으로.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네 번째 코, 여기 이 코는 또다시 긴뜨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코는 빼뜨기 쪽.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긴뜨기를 하고 이쪽으로 돌아왔을 때 빼뜨기를 하면서 다음 단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때 또 이렇게 여기 위치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긴뜨기이기 때문에 비워두고요. 그 옆에가 또 빼뜨기 위치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바늘이 들어갈 거예요. 비워두고 그 옆에 이렇게, 비워두고 그 옆에 이렇게, 비워두고 그 옆에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는 긴뜨기를 하면서 이쪽으로 오고 다시 이쪽 부분으로 도착했을 때 자연스럽게 빼뜨기를 하면서 목도리를 둘러줄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설명해드렸으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바늘이 들어가는 위치는 숨어있는 첫 번째 코 말고 둘, 세 번째 여기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길게 보이는 다리 중에 하나, 두 번째 다리, 여기에다가 바늘을 똑같이 넣어주세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뒤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빼뜨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편물을 돌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때 빼뜨기를 할 때는 반대쪽 했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랑뜨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앞쪽에 반코는 비워두고요. 뒤쪽에 있는 반코에다가만 빼뜨기. 자,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코를 헷갈리기 쉬워요.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 사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몸통 부분에 빼뜨기를 해주면서 생긴 사슬머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코가 될 수가 없고요. 여기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첫 번째 코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여기 첫 코에 단수링이 꽂혀있는 분들이라면 숫자를 세워서 거꾸로 와주시면 됩니다. 여기 꽂혀있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럼 여기가 첫 번째 코가 되겠죠? 여기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뒤쪽 반코에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그 옆에도 뒤쪽 반코에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 그 옆에도.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다가도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서 다음 단을 시작해줍니다. 편물은 다시 앞쪽을 볼게요. 자, 여기도 똑같아요. 뒤쪽 반코를 주워가면서 긴뜨기를 와주시면 됩니다. 실 걸고 기동사슬코 말고 정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코에 바늘 찔러 넣고 뒤쪽 반코만 주워서 긴뜨기를 해줍니다. 그 옆에도 똑같이 뒤쪽 반코만 주워서 긴뜨기를 해줍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코에도 뒤쪽 반코만 주워서 긴뜨기. 여기는 전단에서 빼뜨기를 했던 코라 바늘 찔러넣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조금 마지막 코를 알아보기가 힘든데요. 여기도 잘 찾아서 여러분이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찾기 어렵다 뿐이지 못 찾을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뒤쪽 반코만 잘 주워서 긴뜨기를 해주시고, 자, 이제 또다시 빼뜨기로 몸통 부분을 한번 찝어줄 거예요. 자,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이미 사용을 한 이 다리는 빼뜨기가 들어갔고요. 그 옆에 있는 이 다리는 긴뜨기 쪽에 해당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건너뛸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이 위치에 들어가면 되겠죠. 한 코를 건너서 그 옆에 코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여기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뒤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빼뜨기하고 사슬뜨기 없이 그대로 뒤집어서 빼뜨기를 또 해주시면 돼요.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 바로 아래쪽에 있는 사슬은 빼뜨기를 해서 만들어진 사슬이기 때문에 얘는 첫 코가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첫 번째 빼뜨기 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넣어줄 거예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긴뜨기 단을 시작할 때 이 첫 번째 긴뜨기 코에 단수링을 꽂아 넣으신다면 첫 번째 위치를 찾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쪽 반코만 주워서 빼뜨기. 옆에도 빼뜨기, 총 4개의 빼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빼뜨기를 할 때는 사슬뜨기 없이 해주는데 긴뜨기를 할 때는 사슬뜨기를 하나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코에다가 긴뜨기, 이랑 긴뜨기죠. 뒤쪽 반코만 주워서 떠주세요. 마지막 4개. 네 번째는 조금 찾기가 힘들어요. 잘 찾아서 네 번째 긴뜨기 넣어주시고, 또다시 빼뜨기로 몸통 부분을 찝어줘야 하는데 이미 빼뜨기가 들어간 위치와 그 옆에 비워줘야 하는 위치를 잘 구분해서 그 옆에 코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사용이 됐죠? 빼뜨기를 해준 흔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한 칸 건너뛰고 여기에다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바늘 넣어줄 때는 그대로 계속 했던 것처럼 뒤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빼뜨기 하나 하고요. 그대로 편물 돌려서 다시 또 이랑 빼뜨기로 되돌아와 주세요. 자,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첫 번째죠. 사슬뜨기 없이 그대로 이랑 빼뜨기 하나. 그 옆에도 하나. 그 옆에도 하나. 총 4개의 이랑 빼뜨기를 해주신 후에 사슬뜨기를 하나 세우고 편물을 돌려줍니다. 실 걸어서 첫 번째 코에다가 긴뜨기를 넣어주세요. 뒤쪽 반코만 주워서 이랑 긴뜨기. 자, 지금 설명드린 방법을 반복하면서 여기 반대쪽 부분까지 쭉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끝부분까지 반복을 해줬고요. 지금 마지막 긴뜨기가 몸통 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대로 이 옆선 부분의 빼뜨기를 진행하면서 쭉 빼뜨기로 이 목도리를 둘러줄게요. 정면에서 봤을 때 마지막 다리 하나가 비어있게 될 거예요. 여기는 원래 비어야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 옆선 부분을 바라볼게요. 이렇게 살짝 뒤쪽을 보게 되면 V 모양의 사슬이 보일 겁니다. 이 V 모양 사슬 중에 뒤쪽에 있는 반코만 이렇게 주워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들어가야 하는 위치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V 모양 중에 여기 뒤쪽 반코. 여기겠죠? 네 번째 긴뜨기가 끝난 상태 그대로 여기 뒤쪽 반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뒤쪽 반코도 주워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빼뜨기로 한 바퀴를 삥 둘러주시면 돼요. 자, 시작했던 부분은 잘 체크를 해놓는 게 좋겠죠? 지금 3개를 해줬으니까 여기가 처음 시작했던 빼뜨기 코입니다. 자, 지금 한 바퀴를 둘러주는 거 하고 또 한 바퀴를 둘러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V 모양 중에도 뒤쪽 반코를 주워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 빼뜨기의 크기는 너무 작게도 너무 크게도 떠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떠주셔야 됩니다. 너무 작게 떠질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잡아놨던 목도리의 길이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너무 크게 떠질 경우에는 목도리 옆선을 둘러줬음에도 불구하고 볼품없게 떠질 수가 있어요. 자, 이 빼뜨기의 크기를 조절하는 가장 쉬운 팁은 이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의 크기를 일정하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의 크기가 크게 늘어나 있으면 이렇게 늘어난 만큼 큰 빼뜨기가 떠집니다. 이 바늘에 걸려있었던 고리 크기죠. 자, 그리고 반대로 지나치게 당겨져 있는 상태로 빼뜨기를 뜨게 되면 빼뜨기를 뜨는 것도 너무 힘들고요. 또 고리의 크기도 지나치게 작게 떠지고 여유가 없이 떠져요. 이렇게 바짝 조여져서 만든 빼뜨기가 쭉 테두리를 두르고 있다면 목도리가 전체적으로 좀 울퉁불퉁해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작게 떠진 빼뜨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늘려도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늘의 굵기만큼 길이를 잘 조절하면서 빼뜨기를 떠주셔야 돼요. 예쁜 빼뜨기가 고르게 떠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가면서 반대쪽 부분까지 떠줄게요. 반대쪽에 이 고무단 부분 빼뜨기로 한 바퀴 둘러줘야 하는데 이 부분은 또 따로 설명을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쭉 반대쪽까지 가서 영상을 재생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끝부분까지 빼뜨기를 해줬고요. 여기 이쪽 고무단에 빼뜨기로 둘러줄게요. 일단 여기 꼬리실이 있는 부분에 바로 왼쪽에 있는 V 모양 사슬 중에 뒤쪽 반코에다가 바늘 찔러넣고 몸통 부분 빼뜨기를 마무리해주고, 그리고 여기 몸통 부분과 고무단 긴뜨기에 하나, 둘, 세 개 요거를 같이 벌려보면 큰 구멍이 하나 생길 거예요. 이 큰 구멍에다가 바늘을 찔러넣고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두 개의 긴뜨기를 잡고 그 옆에 있는 긴뜨기를 벌려서 다음 구멍을 찾아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큰 구멍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구멍에다가도 바늘을 넣어주시고 이제 이 윗부분을 해줄 건데요. 이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 고무단 뜨고 이 목도리를 뜨기 시작했을 때 찾아 들어갔던 위치와 비슷합니다. 자, 우선 처음으로 들어가야 하는 위치는 긴뜨기 다리의 가장 끝부분입니다. 긴뜨기 가운데를 통과한다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 이쪽 부분에는 여기에서 했던 거랑 달리 이 긴뜨기 단을 시작할 때 세워줬던 사슬뜨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슬뜨기와 긴뜨기 사이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확히 찾아 들어가야 하는 위치는 따로 없지만 아무튼 이 긴뜨기 단의 끝선에 맞춰서 빼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이번에는 이 빼뜨기 단과 긴뜨기 단을 벌렸을 때 보이는 큰 구멍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긴뜨기 위쪽에 두 개의 빼뜨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여기 긴뜨기 위에도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마지막까지 두 개를 넣어줄 거예요. 이 긴뜨기 윗부분이 총 7개이기 때문에 위쪽에 들어가야 하는 빼뜨기의 수는 총 14개가 될 겁니다. 자, 다음 긴뜨기 위쪽도 이렇게 바늘을 찔러넣고 빼뜨기를 해주세요. 또 큰 구멍에도 빼뜨기. 자, 2개 또 넣었고요. 그 옆에도 긴뜨기 끝선에 바늘을 찔러넣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도 빼뜨기. 큰 구멍에. 자, 다음 긴뜨기 위쪽 끝선에 잘 찾아서 바늘 찔러넣고 구멍에다가도 빼뜨기. 그 다음도 같은 방법으로 쭉 반대쪽까지 해줄게요. 자, 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는 바늘 찔러넣기가 조금 애매해요. 일단 계속 했던 것처럼 첫 번째 빼뜨기를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봤을 때 처음으로 넣어준 긴뜨기에 위쪽 V 사슬 중에 뒤쪽 반코에다가만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고 요 위쪽에 14개의 빼뜨기를 맞춰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여기 반대쪽에서 해줬었던 옆면 3개 넣어줬었던 것처럼 긴뜨기 다리와 다리를 벌렸을 때 생기는 큰 구멍에 푹 찔러넣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 옆에 있는 구멍도, 그 옆에 있는 구멍도. 자, 모두 빼뜨기를 넣어주시면 여기 고무단 부분에 빼뜨기는 둘러준 거예요. 자, 이제 그대로 반대쪽 옆선을 타고 윗부분까지 쭉 가줄게요. 자, 첫 번째로 보이는 V 모양 사슬 중에 뒤쪽 반코에다가만 바늘을 찔러줍니다. 여기 이쪽 옆면은 반대쪽 옆면 해줬을 때보다 이 V 모양 사슬이 살짝 앞쪽에 있을 거예요. 이 V 모양만 잘 찾아주셨다면 그 V 모양 중에 뒤쪽 사슬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빼뜨기. 그 옆에 코에도 빼뜨기. 자, 반대쪽에서 했던 것처럼 한 코에 하나씩 이랑 빼뜨기를 넣어주세요. 일정한 간격으로 빼뜨기가 떠질 수 있도록 끝부분까지 신경 써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대쪽 고무단까지 왔습니다. 여기 고무단도 빼뜨기로 둘러줄 건데요. 이 고무단을 빼뜨기로 둘러주는 작업을 할 때는 조금 타이트하게 빼뜨기를 만들어 줄게요.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를 왼손으로 좀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면서 떠주시면 좀 더 작은 빼뜨기가 만들어집니다. 일단은 몸통 부분 옆선은 모두 마무리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 가장 끝부분에 있는 V 모양 중에 뒤쪽에 있는 반코에다 빼뜨기를 넣어주고요. 반대쪽에서 해줬었던 것처럼 긴뜨기 하나, 둘, 세 개를 잡고 벌려주세요. 자, 그리고 생기는 구멍에 빼뜨기를 떠줍니다. 자, 그 다음 구멍에다가도 빼뜨기, 그 다음 구멍에다가도 빼뜨기를 떠주세요. 자, 그리고 윗부분으로 올라가서 14개의 빼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긴뜨기 끝부분에 있는 여기 구멍에 넣어서 빼뜨기, 빼뜨기단과 긴뜨기단 사이에 있는 큰 구멍에다가도 빼뜨기, 여기도 긴뜨기 윗부분에다가 빼뜨기, 이 큰 구멍에 빼뜨기. 자, 계속 같은 방법으로 반대쪽 끝부분까지 떠줄게요.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 긴뜨기입니다. 여기 끝부분에는 긴뜨기 끝선에 하나 넣고요. 그리고 이 끝에 있는 긴뜨기의 사슬 머리 중에 뒤쪽 반코에다가만 바늘을 찔러 넣고 빼뜨기를 떠주세요. 자, 그리고 이 큰 구멍에다가 바늘을 3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랑 두 번째 긴뜨기 벌렸을 때 보이는 구멍에 하나, 그 옆에 큰 구멍에 둘, 그 옆에 셋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단수링을 꽂아놨던 첫 번째 빼뜨기 코까지 왔는데요. 여기에서부터는 지금 우리가 바늘을 찔러 넣었던 그 구멍에 한 번씩 더 들어가면서 빼뜨기를 한 바퀴 더 둘러주시면 됩니다. 단수링 꽂혀있는 첫 번째 코에다가 그대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지금 우리가 바늘을 찔러 넣는 위치는 요거 전단에서 빼뜨기를 해줬었던 바로 그 위치입니다. 즉, 처음에 옆선에 있었던 V 모양 사슬 중에 뒤에 있는 반코, 아까 들어갔던 그 구멍에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대로 아래쪽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V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 전단에서 넣었었던 그 위치에 바늘을 한 번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벌려보면 보입니다. 위쪽에는 V 모양이 그대로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이 구멍. 이런 식으로 빼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미 들어갔었던 구멍이고 여기 시작 부분만 잘 넘어오셨다면 구멍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같은 라인의 옆코에 그대로 구멍에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면 끝이기 때문에 굳이 첫 코 표시는 안 해도 되지만 처음에 넣어줬었던 빼뜨기 코에 그래도 단수링을 체크해놓고 진행을 할게요. 쭉 한 바퀴를 떠주시면 됩니다. 고무단 부분에서 빼뜨기 한 번 더 둘러주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처음 둘러줬을 때 들어갔었던 위치에 그대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큰 구멍부터 시작해서 빼뜨기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번 들어갔었던 구멍들을 한 번 더 들어가면서 빼뜨기를 해주게 되면 빼뜨기의 코 머리 모양이 앞쪽을 향하게 됩니다. 여기 옆에 부분도 똑같이. 여기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코수가 14코라는 거를 확인하면서 긴뜨기 한 라인 끝에 2개씩 넣어가면서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처음 단수링을 꽂아놨었던 첫 번째 빼뜨기 코까지 되돌아왔습니다. 여기 마지막 코를 넣어주시고요. 그대로 실을 쭉 빼서 잘라줄게요. 고리 뒤쪽으로 실을 통과시켜주시고 돗바늘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코라고 표시를 해놨었던 코에 바로 뒤쪽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여기 공간이 이 정도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빼뜨기를 해줬었던 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들어간 코 사이에 코바늘 머리만큼의 공간이 있다면 그 코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게 만약에 너무 이렇게 붙어 있다면 그거는 한 칸 옆으로 이동해서 다음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 사이에 코 하나만큼의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코와 지금 바늘 들어가는 이 사이에. 그리고 그대로 뒤쪽으로 빼주신 후에 마지막으로 떠줬었던 코 가운데 부분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맨 처음으로 들어갔었던 구멍이 여기잖아요. 이 위쪽을 보면 V 모양 사슬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 사슬 부분 가장 위쪽, 이쪽으로 들어가서 밖으로 빼줍니다. 자, 이렇게 가짜 코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처음에 이쪽에 마지막 코에 붙어 있었던 실을 첫 번째 코 위치로 밀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코에서 나오고 그리고 다시 처음에 들어갔었던 코의 윗부분으로 바늘을 밀어 넣으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제 이 꼬리실은 잘 숨겨주시면 돼요. 실을 숨겨줄 때는 근처에서 매듭을 한번 지어주신 후에 길게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세로 방향이 조금 더 통과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세로로 바늘을 통과시켜주도록 할게요. 쭉 일자로 통과를 해주고 가장 끝부분에 한 가닥을 남겨둔 후에 다시 되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이 끝부분에 있는 실은 한 가닥 두고 그 앞쪽 실부터 다시 왔던 길을 그대로 통과해서 빼주세요. 그리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세 실 연결하면서 생긴 꼬리실과 처음에 만들어줬었던 꼬리실, 이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모두 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목도리를 모두 완성해줬어요. 여기 뒷면은 확실히 티가 나죠? 여기 뒷면과 뒷면끼리 맞닿게 목도리를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여기 고리처럼 생기는 이 부분으로 목도리에 맞닿는 양쪽 끝을 밀어 넣어서 착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라벨을 부착해서 꾸며주시는 건 선택사항입니다. 길이가 제법 긴 목도리여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면 오랜 시간이 걸리셨을 텐데요.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안녕!